부산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재미난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보통 종교는 포교를 위해 선교사를 파견하는데 유일하게 포교의 목적으로 선교사를 파견하지 않고 그들의 종교를 전파했던 유일한 나라가 있어! 그게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선교사를 보내긴 보냈는데 의료기관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우리들을 갖다가 깨우치고 이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우리 생활 속에 예수님이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생활표교의 바로 시초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서 1919년 3.1운동이 있을 때 바로 이 구암교회라는 곳이 전라도 3.1운동의 어떤 시발점이 되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를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깨우침을 당했던 우리 백성들이 결국 3.1운동의 어떤 근원이 됐던 곳은 결국 이런 교육에서 모든 게 출발했고 그 뒤 이면에는 기독교가 있었다. 근데 우리나라 절에는 동국사라는 절도 있어요. 이 절은 우리나라의 일본인 승려들이 만든 절이에요. 근데 일본인들은 왜 이런 절을 만들었냐? 앞에 있던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이걸 만듭니다. 승려들이 했던 일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재를 갖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사를 지내주면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간다. 근데 우리나라에 일본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게 되니까 당연히 일본인 승려들도 그들의 직업 정신에 의해서 자신이 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야. 왜? 여기서 죽는 일본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절을 하나 만들어요. 이게 바로 금강사라는 절이었는데 일본이 패망을 하잖아요. 얘네들이 뭐 앞뒤 다툴 거 다 도망을 간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절을 우리 조선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이 절을 갖다가 다 해서 운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일본인 그런 이름을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름을 동국사라고 이름을 줘요. 이 말도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동국이란 말 쓰면 안 돼, 원래는. 동국은 중국을 기점으로 우리가 동양에 있다는 거예요. 맨날 우리 박찬호에도 오리엔트 특급 요청. 왜 박찬호가 오리엔트야? 항상 이게 중국 기점에서.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문제는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요. 우리 크리스티아는 잘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사정부가 있고 문민정부가 있었는데 군사정부의 독재정권이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역사 바로 세우기예요. 역사를 바로 세우자라는 결국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 이 동국사도 어쨌든 간에 일본인이 만든 절이니 이걸 없애야 돼 라고 해서 철거의 대상이었는데 이 동국사의 주지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잘못된 역사? 아픈 역사도 우리 역사니 이걸 보존해야 된다. 저는 이거는 어느 정도는 찬성하고 어느 정도는 반대예요.